수취인이 부재중일 때 집배원은 현관문이나 우편함에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붙여주는데요. 최근 경북 경주에서만 가짜 안내서가 120장 넘게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는 전산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수기로 작성된 도착 안내서와 구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. 도착 안내서 하단에 우편물 교부에 대한 정보를 담은 QR코드가 있으니 휴대폰으로 찍어보면 정상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가짜 안내서에 있는 번호로 전화하면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거나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면서 보이스피싱을 시도한다고 하는데요. 집병원은 직접 우편물을 건넬 때에 정당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. 그러나 그 이외에 전화로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우편함에 신분증을 넣어두라고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. 만약에 그렇게 요구한다면 이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셔야 합니다. 가까운 우체국이나 경찰관서에 신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.